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8일은 퇴근길부터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밤에는 중부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당분간 잦은 비 소식과 함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저녁부터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사이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비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아침 최저기온은 속초 19도, 강릉 21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춘천 26도, 동해와 원주 28도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6월 10일 토요일부터 11일 일요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6월 12일 월요일부터 13일 화요일 오후까지 강원 영서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하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6월 9일 금요일부터 6월 13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6도에서 21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앞바다는 잔잔하게 일겠으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찾는 린넨, 인견 등의 의류는 올바른 방법으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탁기를 이용할 경우 옷감 보호를 위해 세탁망에 넣은 후 물코스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